2015년 인도 뭄바이의 베르소바 해변 인근 아파트로 이사온 아프로즈 샤라는 청년은 해변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2.5km에 달하는 해변에는 유리병, 플라스틱, 버려진 옷 등 수많은 폐기물이 쌓여 높이가 5.5피트, 약 168cm에 달했던 것입니다. 비공식 쓰레기 처리장으로 여겨지는 해변 모습에 충격을 받은 그는 즉시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21개월에 걸친 청소 작업 끝에 그의 노력은 결실을 보았습니다. 해변에서 처리한 쓰레기의 무게는 무려 530만 킬로그램이었습니다. 또한 해안선 정리 작업과 공중 화장실 52곳을 청소했고 50그루의 코코넛 나무도 심었습니다. 물론 한 사람의 손으로 이루어진 일은 아니었습니다. 몇 개월 동안 꾸준히 청소에 매진하는 아프로즈의 노력은 지역 회사 직원, 학생, 발리우드 스타들을 포함해 천여 명이 넘는 자원봉사자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큰 성과를 보았습니다. 유엔 환경계획은 인도인 최초로 해변 정화 작업을 통해 공동체 조직까지 달성한 그의 공로를 인정해 지구 환경상을 수여했습니다. 두렵고 엄두가 나지 않아 시작도 못하던 일이 있습니까? 해봤자 안 될 거로 생각해서 방치한 일이 있습니까? 하지만 시도하지 않으면 가능성은 0%입니다. 모든 도전의 성공 가능성은 첫 발을 내디뎠을 때 비로소 생겨나는 법입니다. 오늘의 명언, 승리는 가장 끈기 있는 사람에게로 돌아간다. 나폴레옹 보나파르트.